입장 발표를 시작하셨습니다. 두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. 아, 두 분 너무 축하드리고 두 분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. 먼저 준수 씨부터요. 여기서 이렇게 뮤지컬로서 이렇게 상을 두 개나 받는다는 거 참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정말 영광스러운 날인 것 같습니다. 너무나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다음은 정성아 씨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.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저 인기상 너무 받고 싶었거든요. 사실 너무나 받고 싶었던 상을 이렇게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뭐랄까 뮤지컬 하시는 분들한테 받는 게 아니라 대중들한테 받아서 더 기쁜 것 같아요. 사실 뮤지컬 어워드가 더 발전됐으면 좋겠고요. 더 공정한 심사로 앞으로 계속 매회 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그리고 네, 모차르트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EMK